첫 번째 방송입니다. 39번째. 8월 22일 39번째 방송입니다. 지난주 광복절 지나고 광복절을 바로 방송 안 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연합회님 시작하자마자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근데 연합회님 보니까 요즘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방마다 별풍선 엄청 많이 쏘시던데 떡볶이가 엄청 잘 팔리나 봐요. 떡볶이 팔아서 다 별풍선 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합회님. 뭐, 저야 좋지만, 네. 감사합니다. 25분 늦게 시작한 오늘 방송.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비 와서 망했어요? 아, 요즘, 비 와서 망하고, 요즘 좀 비가 와서 망하고, 제가 아는 분 중에 비 와서 망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농사 짓는 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망가져서 망하고, 태양광 발전하시는 분이 비가 많이 온다고 지금 전력 생산 못해서 망하고, 너무 더워서 상추값 올랐다고, 상추값 올라서 망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고깃집. 장난 아니에요. 요즘, 그, 그러니까 이런, 자영업들은 너무 이, 그, 자, 그,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피해보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힘들어. 하여튼, 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시고,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무슨 뉴스일까요? 오늘 뉴스는요, 잘된 날도 있겠죠, 네. 중소벤처기업부, 예.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청이 아니라 중기부라고 부르죠. 이제 중기부에서 핵심 보직인 중소기업정책실장, 고위공무원 가급 공무원인데요. 예, 지원님 어서오세요. 네. 이 고위공무원 가급 자리를 내부에 선출 안 하고 외부 공무원으로 선발하기로 했답니다. 네. 중기부는 최근 중소기업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상생협력정책관, 소상공인혁신과장 등 3개 보직에 대해서 오는 29일까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서류 접수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될 계획이고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공모직 중 가장 주목받는 중소기업 정책실장은 옛 1급인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중기부 조직 내에서도 핵심 보직으로 통할 겁니다. 중기부가 장관 아래 1차관 사실 체제로 기획조정실, 중소기업 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 정책실. 네. 마이크 바짝.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실무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는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를 외부 공모를 선발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목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봉은 1억 원 정도로 책정될 거라는 관측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보직치고는 연봉이 많진 않네요. 그죠? 지원 요건은 타부처 고위 공무원단 경력직이거나 연구원 지자체 등 지방 공무원 승으로 중소기업 지원 마케팅 육성 등에 관한 경력 학력 소지자입니다. 뭐야? 뭐야? 외부 공무라고 하면서 경력은 다 지원 요건은 타부처 고위 공무원단 경력직을 원하면 타부처의 공무원 출신인 거잖아. 공무원도 출신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뭐 외부 공무라고 했지만 결국 중기부 내부가 아니라 외부,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서 데리고 온다는 얘기네. 그죠? 처음에는 이 중기부의 자리에 이 핵심 보직에 우리 협회장님이 가시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겠네요. 그죠?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 협회장님 같은 분이 여기 이런 데 가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각설하고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요. 네. 지금 대통령의 그 컨셉, 이현 정부가 뭐죠? 예, 맞아요. 연봉이라고는 너무 작죠, 그죠?
현 정부가 뭐 어떤 정부죠? 일자리 정부죠. 일자리 정부. 그래서 각종 정책들이 일자리를 활성화하는데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유망 중소기업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지원해준다. 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추경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서 이달부터 17일부터 네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서 2 플러스 1이네요. 그죠? 두 명을 고용하면 한 명의 그 인건비가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2천만 원 이내에 청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거네, 그죠? 3년간. 네. 4차 산업혁명 유관 업종 등으로 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 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중소기업을, 예. 알바가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잖아, 정규직. 정규직 채용할 경우. 그 떡볶이 가게는 안 돼요. 4차 산업혁명 유관 업종 등. 4차 산업 유관 업종. 네.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접수를 받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런, 이런 정책이 이제 하나씩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4차 산업이 뭡니까? 4차 산업. 네, 4차 산업이 뭘까요? 4차 산업은요, 디지털 혁명. 디지털 혁명이죠. 네. 로봇이 만든 떡볶이. 로봇이 떡볶이를 만든다. 로봇이 만든 떡볶이. 프랜차이즈. 그런 거는 괜찮겠다. 하여튼 정규직 3명을 고용하면 1명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 준답니다. 네. 저희 멘티 기업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예. 3명 고용하면 로봇은 전시용으로 쓰고 뒤에서 연합회는 직접 떡볶이 만들면 되지 뭐. 맛도 유지하고 쇼잉도 하고. 다음 뉴스는요. 이번에 경기도에서는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임금을 보전해 준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아까는 고용노동부 거였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8세부터 34세의 청년이, 18세부터 34세의 청년이라고 했죠? 예,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매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매달 3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10년 뒤 1억 원의 목돈을 주게 될 전망이랍니다. 이게 뭐지?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청년 근로자의 저축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달 추가 적립해 줄 계획을 내었답니다. 그러니까 18세에서 34살 사이 청년이 매달 30만 원 저축하면 경기도가 같은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서 60만 원 적금을 들게 매진다는 거죠. 매달 30만 원 경기도가, 네. 회사가 아닌 경기동. 그리고, 청년이 적립하는 거죠. 청년이 30만 원 하고, 정부가 30만 원 해주고,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세미나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다 보니 34세, 흔히 얘기하는 34세까지가 청년 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까지가 청년기.
65세까지가 청년기여서 지금 34세까지가 청년이면 저는 청년이 아니라 중년이잖아요. 근데 새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연합회님,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경기도에 있는 두수떡볶이라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30만 원씩 저축하면, 근데 이거는 직원이 하는 청년을 34세 이내면 되겠네, 그죠? 지난 16일 날 남경필 경기지사가 발표한 대책이니까요. 경기지사 쪽으로 한번, 경기도 쪽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내긴 씹혔어. 이번에 중진공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중소기업 활로 구축을 위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 본부와 중소기업연수원은 울산경제진흥원과 함께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활로를 구축하는 연수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교육과정이네요. 그죠? 어떤 교육일까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기술 대응 전략, 스마트 공정 구축 및 추진 실무, 스마트 공장 도입 사례 연구 등 주제별로 전문가 추정해서 강의를 구성했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의 연수 과정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광양시, 전남 광양시죠. 전남 광양시는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등록 박람회 등록 및 등록이나 박람회 참가 경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서 산업재산권 등록 비용이나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에 참가 경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요, 광양시 소재 중소기업 중에서 2017년에 산업재산권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나 2017년에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신청을 마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만 타기관으로부터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을 보조를 받았거나 전시회 참가 지원 기업을 받은 기업은 제외합니다. 네. 얼마까지 지원이 되냐면요. 등록비 지원 5개 기업, 박람회 참가기 경비는 3개 기업을 선정해서 각 100만 원씩 총 800만 원, 8개 업체한테 총 800만 원을. 아, 별풍선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별풍선 아주 요즘 풍족해. 한 방에 1000개씩 사주세요. 네. 다음 뉴스는요. 인천으로 가봅니다. 인천시입니다. 인천시는 중소기업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일본 및 아시아 7개국 우수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회를 오는 9월부터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서 다음 달 21일, 9월 21일 송도 국제도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일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진행하고요. 히타치 계열사 연매출 300억 엔 이상의 니세이를 포함한 8개사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주요 상담 품목은 뷰티, 미용이나 화장품, 건강, 생활가전 및 주방용품, 소틸 소재 가구, 실내 설치용 행거, LED 조명 등입니다. 이런 그 제품을 갖고 있는 인천시 소재 기업들은 참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수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추경 예산을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합니다. 추석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자리 창출과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서 추경 예산 70%를 추석 명절 전인 9월까지, 저희 올해 추석이 언제죠? 10월 초부터 추석 연휴죠? 10월 초 엄청 연휴가 길더라고요. 네. 대박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추경 예산 70%를 추석 명절 전인 9월까지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경 예산은 8천억 원인데요.
창업기업 지원자금으로 4천억 원, 신성장 기반자금 2천억 원, 긴급경영 안정자금 2천억 원 등이 있습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 자금 중 5,600억 원, 70%가 5,600억 원이죠. 5,600억 원을 다음 달 9월까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 온천여행 가요. 축하드려야 돼. 일본 온천여행 가서 방사능 왕창 뒤집어 쓰고 오세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요. 짜잔. 네. 좀 늦었네요. 예, 저 코테라 평생교육원에서 8월 특별 세미나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미 발표를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저도 세미나 했어요. 오늘 SNS 마케팅 A to Z. 벌써 여기 보면 박태진 사진 전문 연구원님께서 했죠. 네. SNS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멘티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실전 과정까지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듣고 많은 영업을 좀 기업을 멘티 기업을 찾아서 컨설팅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내일 또 강의가 있어요. 내일 또 강의. 내일 강의는 저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정치정보신문 명예기자 양성교육을 합니다. 명예기자 양성교육. 네. 제가 기업정치정보신문의 편집국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시작해서 기자가 어떻게 그 컨설턴트로서의 기자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연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료요? 글쎄요. 신청자가 많아야 많이 받을 텐데 말이죠. 다음 소식은요. 네. 2017년도 성공 보장형 무상한 적자금 조달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을 계획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성공 보장형 무상한 적자금 조달 방법은 뭐냐면요. 성공을 보장하는 코칭 컨설팅 상품이고요. 다른 것들은 그 협약금과 월 자문료와 성공 보수를 받게 되는데, 요 사업의 경우는 협약금과 월 자문료가 보증금으로 지원해. 보증금이 있고 성공 보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자문료가 없는 거죠. 단 1년 동안 그 컨설팅을 받고 과제 도전을 해서 5개 이상 도전했을 때 5개를 도전을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도 성공 못했다고 하면 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200만 원만 받겠, 저 2억만 받겠습니까? 2억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뭐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 드릴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컨설팅에 대한 걸잘 이해 못하시는 업체들이 혹시 자기네가 될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일단은 보증금 형태로 보증금이랑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 보증금 형태로 뭔가 좀 해보려고 안정적으로 협약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솔직히 저희 같은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세미나를 가는데 예. 세미나를 가는데 참가비를 낸 세미나를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공짜로 간 세미나라고 하면 사실 그 약간 졸기도 하고 열심히 안 듣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월 자문료를 내면 월 자문료가 아까워서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되는데 보증금만 내는 경우는 내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과제 진행을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라서 업체가 꼭 멘티 기업이 꼭 정부 자금을 유치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성공 보장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선택은 기업이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짜잔, 오늘은 어떤 성공한 기업도 많죠. 엄청 많이 받아요.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엄청 많이. 요즘 들어 기업들도 똘똘한 기업들 많이 생겨서 딱 척하면
하나를 알려주면 10가지를 알아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받아요. 저희가 많이 받게 해드려야지만 저희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네. 과제 성공 한번 하나 하면 한달 동안 떡볶이 판 것만큼 벌어요. 예. 오늘 소개할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짜잔. 네. 애니펜이라는 회사입니다. 애니펜. 이 사진 보시면 혹시 아시겠어요? 이 라인 캐릭터가 보이죠? 여기 보면 라인 캐릭터가 보이는데, 이 라인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요 모니터를 보세요. 모니터에 보면 라인 캐릭터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요 여자분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화면에는 이 캐릭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구글이나 산리오 뭐 라인과이라는 AR 스타트업, AR이 뭐죠? 증강현실. 증강현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옛날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보면요, 우리 지역 근처에 커피숍 찾기라는 앱 같은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쫙 돌려보면 이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위치, 탐탐 위치 이런 걸다 알려주는 그런 어플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근처에 있는 떡볶이 위치를 찾아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쭉 가능하죠, 예. 그런 것들 이렇게 기존에 있는 현실에다가 증강, 더하다 증, 뭔가 이제 가상현실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모습에다가, 실제는 여자분이 앉아있는 모습에다가 이 라인 캐릭터를 얹혀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라인 약한 걸 그리는 이런 걸 만들어주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애니펜이라는 곳인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오늘 제가 소개할 회사입니다. 근데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회사 코너인데요. 좋아요가 아니고 잠깐 들어보세요. 이 회사는 이걸 돈을 벌고 있다는 거지. 재밌죠, 재미. 이 회사의 대표님은 전재용 대표라는, 예, 그쵸, 가상 애인이 생기죠. 지금 제가 떡볶이가 없는데, 제가 스마트폰 딱 보면 이 앞에 떡볶이 있는 거예요. 떡볶이 먹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거, 가상현실인 거죠. 그죠? 증강현실. 네. 이 전재용 대표님이 학창시절 미술 학원 교사님이 포기할 정도, 무사교 선생님이 포기할 정도로 그림을 진짜 못 그렸지만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누구든 손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생각하다가 만든 회사가 바로 애니펜이에요. 대학에서 8년간 컴퓨터 과학을 연구했고요. 박사 과정을 밟던 선문 선후배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만든 회사가 애니펜인데, 구글이라는 회사 아시죠? 미국에? 아직은 느낄 수는 없죠. 아직 느낄 수는 없지만, 볼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3D 영화 다음에 4D 영화가 있잖아요. 막그 의자가 흔들리는 영화도 있고, 물 뿌리는 이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뇌세포를 자극해서 그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현실을, 증강현실을 만들어준 스타트업이고요. 현재는 구글이란 미국 회사, 그리고 산리오는 일본 회사고요. 라인은 한국 회사죠. 이런 회사들과, 이런 되게 큰 회사들과 일하고 있는 회사고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라인하고 어떤 일하고 있냐, 아까 봤던 사진을 봤던 것처럼 라인 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에 가시면 AR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모니터 앞에서 움직이면 그 증강현실과 그 캐릭터가 제 모습이 옆에 나타나서, 이것들이 그냥 보여지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움직이는 모습이 영상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한 지석 달이 안 됐는데 벌써 영상이 2만 편이 만들어졌대. 2만 편이 만들어져서 하루에도 200편 넘는 영상이 현장에 작성이 되고 있고,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 이 영상을 이용해서 가상현실은 아예 없는 거고, 없는 거에 만들어지는 거고, 증강현실은 현실 위에다가 약간의 그 데이터를 추가한 거죠. 포켓몬고라는 게임 아시죠? 포켓몬고. 포켓몬고라는 게임은 가상현실이고요. 아까 얘기한 아이 러브 커피 같은 이제 커피숍을 찾아주는 앱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인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올해 어떤 걸 했냐면, 지금 라인과 이래서 그 이제 그 라인 캐릭터를 갖고 했지만, 실제로는
뽀로로를 만든 아이코닉스와 이미 그 재계약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 100편가량의 에피소드를 제작하기로 했답니다. 뽀로로와 제가 함께 있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뽀로로와 함께 영상에 출연하는 것들이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 애니팬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 애니팬에서 만든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애니베어라는 도구가 있어요. 저작 도구. 이걸로 내손 안에 뽀로로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내 손에 뽀로로가 유튜브에서 뽀로로와 갓겟지가 아이가 같이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600만 뷰를 넘겼다는 거죠. 그죠? 유튜브에서 돈 버는 방법 혹시 아세요? 그 가수 싸이가 가수 싸이가 그 있잖아요. 그 강남 뭐죠? 그 노래를 불러서 그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 유튜브에서 1억 뷰 정도가 나오면서 60억 아니 하여튼 예, 60억 원인가 이렇게 벌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많이 보게 만들면 그게 이제 광고비를 이제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데 이 애니버러로 만든 영상 어떤 꼬마애가 나와서 뽀로로와 함께 찍은 영상이 600만 뷰 정도를 넘겼대요. 이거는 수십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애니팬에서 만든 애니베어라는 저작 도구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자체적으로 테스트 만든 건데, 올 하반기에는 AI 저작 도구인 애니베어라는 거를 B2C 앱으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앱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쓸수 있는 어플을 만들면, 누구나 뽀로로 함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얘네가 뽀로로와 라인과 일을 하고 있어 그렇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과 같이 이제 그 촬영을 할수 있게 해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죠? 그 가수 AOA와 함께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뭐 연하피님이 저작권을 당연히 아이코닉스하고 수익 쉐어하는 형태로 했겠죠. 저작권을 줄 수도 있고 수익을 나눈 형태가 될수 있었을 거예요. 연하피님이 공유와 함께 떡볶이 먹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애니베어라는 저작 도구가 올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단순히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애니베어로 만든 AR 콘텐츠를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AR 전용 인스타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야, 저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 네. 이해됐습니까? 역시 공유가 나오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네. 이런 툴을 만드는 건데 이런 툴로 만든 영상 가지고 네. 네.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툴이 애니베어고, 이 애니베어라는 저작 툴을 만든 회사가 애니팬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되게 재밌는 회사인 것 같고요. 누구나 집에서 쉽게 영상을 찍고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선택하면 캐릭터가 나온다질 것 같고요. 제가 뭐, 요즘 누가 인기 있나, 여자 연예인 누가 인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제 때는 이효리가 인기 있었으니까 이효리가 함께 찍는 영상을 찍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쉽게 어플 하나만으로 찍을 수 있는 거죠. 이 회사 돈 많이 벌것 같죠. 이미 구글하고 산리오 라인과 같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돈을 벌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진 건데요. 이거는 이미 강소기업이 강소기업. 플랫폼 사업자니까 이미 만든 거. 다음 뉴스는요. 다음 코너는요.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아이디어 상품. 네. 저는요, 별풍선 많이 벌고 있어요. 우리 연합회님이 주신 별풍선 갖고 많이 많이 벌고 있습니다. 네. 참, 쭈니님이 그 연합회님 떡볶이 가게 가고 싶다고 하던데, 나중에 방송 보실 때 위치 좀 알려주세요. 어디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안양 어딘가에 있는 조수떡볶이라고 했더니, 안양에 있는 조수떡볶이가 어떻게 다 찾아가냐고, 정확히 위치 알려주시면 찾아갈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비싼 삼동, 알겠습니다. 비싼 삼동 조수떡볶이 찾아가라고 할게요.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팝케이크라는 제품입니다. 팝케이크라는 제품인데요. 딱 보시게 뭡니까? 그러니까 팬케이크를 만드는 기계예요. 팬케이크를 만드는 기계인데, 팬케이크 아시죠? 집에서 이렇게 부침개처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그 버터 발라 먹고 꿀 발라 먹고 딸기즙 발라 먹으면 되게 맛있는
미국 사람들은 늘 많이 해먹는 그런 요리죠, 그죠? 이 팬케이크도 생각보다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막그 반죽해서 돌리고 이런 게 쉽지 않은데, 이거를 쉽게 만들어 줄수 있는, 간단히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팝케이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팬케이크를 막상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 팝케이크는 뜨거운 판 앞에 서 있지 않아도 팬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팝케이크는 주방용기이고요. 업소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약 23.13kg, 23kg 정도 된답니다. 소형이라서 주방 조리대에 올려놓아도 공간을 많이 차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만들 수 있는 그 팬케이크의 사이즈는 미니 사이즈부터 풀사이즈 플립잭까지 다양한 크기의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팬케이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 볼수 있도록 요리책도 함께 준다고 합니다. 금액은 3,500달러. 예. 한 300만 원 정도 하네요. 그죠? 업소용으로 만든 거니까 팬케이크 전문점에서는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큐피닷컴에, 아, 맨날 큐피닷컴.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고요. 정말 사시겠다고 하면 올려드릴 수는 있어요. 싸게는 못 사. 배송료도 붙을 거고. 하여튼 이런 팝케이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왠지 팬케이크가 먹고 싶네요. 그죠? 다음 코너는 우리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그 앞으로 제품 소개하는 코너 없을까요? 아, 떡볶이 가게에서, 돌솥밥에서 팬케이크 팔면 되지 뭘. 소개했다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TV에서 맛있는 집 소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오늘의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무슨 코너에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짜잔! 네.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R&D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향후 마케팅 및 영업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답변이 왔을까요? 네, 논리라는 것은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화한 주장에 주관의 주장을 하라고 할 수, 주관이지만 객관화한 주장인 거죠. 그래서 그 출발은 주관적인 거라도 공감 얻어낼 수 있는 주장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일 제3자가 봤을 때 공감이 되지 않는 논리라면 권리가 빈약한 것이니 타당성 인정될 수 있는 논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즉, 부단한 내부의 논리 검증과 보완 작업이 이루어 공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객관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토록, 예, 오타입니다. 오타, 오타. 오타. 하여튼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면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지? 제일 활용하기 좋은 게, 저는 이런 방식을 썼는데 기사 같은 거죠. 기사. 신문 기사는 객관화 될수 있죠. 그죠? 예전에 제가 썼던 방식인데요. 어떤 특정 시장, 특정 제품의 시장 규모를 갖다가 정하는데 근거 자료 아무 채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사가 나옵니다. 기자가 이 시장의 규모는 100억 원이다라고 하면 100억 원짜리 시장이 되는 거예요. 기사에 나왔으니까 그 신문 기사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사실 주관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객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컨설팅 업체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네. 2017년도 R&D 사업계 컨설팅 사업에 기자 마음대로, 아니, 기자가 나름대로 뭐 근거를 쓰겠지. 뭐 전문가의 뭐, 그니까 대학 교수님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제가 옛날, 저도 옛날 기자 생활 했었는데, 기자 생활 할때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 쓰다가 좀 팩트가 부족하면 좀뭐 무슨, 저 지방에 있는 무슨 대학교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땡땡대 암흑의 교수님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많이 의견 넣었어요.
그런 식에서 근거자료 만드는 게 객관화하는 거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얘기했다 그러면,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CS. 2017년도 R&D 사업계의 컨설팅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고, 주요 서비스 및 사업은 학사관리 프로그램, 고객관리 프로그램, SI 프로젝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가 R&D 사업계 컨설팅 사업에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획 전문 기업을 선정해서 매칭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업체 선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떤 업체 선택해야 하는지를 물어봤네요. 저희도 선택하면 될 거예요. 그 한국기술개발협회를 선택하면 됐을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이걸 갖다가 또 객관적으로 답을 했다는 거지. 네, 올해부터는 R&D 기획 지원 사업은 연계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가점 또는 서면 평가 면제만 제공되고 과거처럼 과제 선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컨설팅이 되면 과제 선정을 보장했기 때문에 절대 평가로 진행되는 연계 평가의 성공률이 높아진 만큼 과제 선정에는 대면 평가에서 다른 기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기술적인 차별화와 수출 가능성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R&D 과제 기획 간만의 과제 지형 기획 지원에만 의존하면 큰 낭패를 볼수 있는 R&D 과제 기획에는 어려워. 특허 선행 조사와 경쟁력 분석 레포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특허 법률회사가 그나마 나은 편이니까 과제 기획관으로 특허 법률회사를 선택할 것을 추천드립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아, 뭔 얘기인지 하나 모르겠다. 다음 질문은요. 영농조합법 법인을 지원권에 문의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전남 고흥에 있는 거금도 산약초 영농조합입니다. 설립일은 2015년 11월 23일이고 1년 9개월 정도 되었네요. 고흥은 농산물이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주요 품목은 천연식초류, 곡류, 건어물, 건강차, 미역, 다시마, 멸치, 건어물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판매는 연간 5천만원 정도 소량이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태그 및 박스 등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포장 디자인을 검색해보니 7월에 있었네요. 포장 디자인 지원해준 과제가 있었나 보죠. 혹 광범위하게 포장 디자인 및 태그 기타 농수산물 영농조합 지원 사업이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이런 질문이 오면 어떻게 답하는지 대강 아시죠? 예? 영농조합만을 위한 과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죠? 네. 나오잖아요, 그죠? 영농조합 법인만을 위한 특화된 정치자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농조합 법인도 정치자금 신청에 있어서는 일반 법인과 동일합니다. 정치자금은 크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융자지원금이 있고, 무담보 무이자 무상한 조건을 지원되는 정부 추경금이 있습니다. 전자는 보증서가 필요한 반면, 담보가 필요한 반면, 후자는 기술 아이템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업종 불문, 지역 불문하고 자유로운 지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유용무 형태의 연구개발 자금은 복사 붙이기 아니고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를 실제 만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같은 회사에게 지원될 수 있는 과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뭐라고 합니까? 특정 업종에 딱 특화된 자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1년 9개월 됐다는 얘기는 창업기업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용무로 지원할 수 있는 개발 자금은 중소기업, 중기부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2억 원짜리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그것도 2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을 할수 있다고 하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혁신기술개발사업, 이것도 5억이죠.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선택해서 하시면 포장 및 태그 같은 비용들은 그 안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출연 자금을 단 이런 자금을 출연하려면 신제품 또는 신기술과에 관련된 특허도 있어야 하고요. 등록된 특허 아니고 출원도 무방합니다. 제품 개발할 수 있는 연구 조직. 신기하죠. 이런 걸다 내봐. 제가 파는 게. 연구 조직이죠. 연구 조직. 그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를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해주셨네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이게 바로 정신의 힘입니다. 다음 순서는요. 네. 막간 홍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날 제가 하는 방송이고, 원래 사실 오늘, 지난주 방송 때제 방송을 들어주셨던 제 선배님 모시고 인터뷰 방송 하려고 했었는데요. 선배님이 날짜를 광복절 날짜랑 헷갈려가지고 출연하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오늘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 시간에 이제 선배님, 그러니까 정치적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선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다음번에 다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막 그때 나온다고 했는데 못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분을 모실 겁니다. 네. 협동조합 설립 전문가를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도 일정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네. 요즘 다들 정신이 없어서 날짜를 잘 까먹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방송 외에 수요일 금요일 방송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남자들만 셋이 방송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쁜 여성을 불러보라고요? 이쁜 여성 누구 부를까요? 이쁜 여성 부르면 연합회님이 별풍선 안 쏴요. 별풍선을 받아야죠. 다음 순서는 네, 막간 네, 홍보. 네, 요즘 우리 그 간장게장, 양념게장이 잘 팔리고 있어요. 게장이 많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주문해 주세요. 주문할 때는 꼭 BJ 뭉치의 추천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다음 순서는요, 네. 추천 과제입니다. 오늘의 추천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과제는요, 2017년도 창업조약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화 지원 분야고요. 프로젝트 과제 성공 시 확정 지원금의 5% 상응하는 금액을 협회 결정으로, 이게 뭐지? 아, 이거 복사 잘못했네. 이게 뭐죠? 이거 적어자는 성공 보장형, 그죠? 죄송합니다. 복사 잘못했습니다. 네. 패스. 다음 과제는요. 2017년 창업조약 지원 패키지. 이 아까는 사업화 지원 과제였고 이번 거는 4차 산업혁명 분야입니다. 요즘 4차 산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4차 산업 분야의 창업조약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서 사업화를 지원해 주는 과제고요. 여기 보면 4차 산업이 어떤 건지 나오네. 그죠? IoT. 사물인터넷이죠. IoT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빅데이터,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입니다. 네. 이 외에도 ICT 융합, 첨단 신소재, 에너지 신산업, 의료 서비스, 스마트 기기. 백두산 갑니까? 오, 좋지, 백두산. 네. 이 순서를 백두산 가려면 한 3시간 방송해야겠는데. 네. 실감형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가 뭐죠? 실제 느끼는 것 같은 콘텐츠 만드는 거죠. 가상현실. 3D 프린터 등 졸려서 4시간 안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주세요. 이런 지원 분야가 4차 산업혁명 분야고요.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조약 패키지의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 사업 하자금 최대 900만 원, 아니 9천만 원, 9천만 원및 서비스 진단 멘토링 같은 것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후속 지원 연계 분야를 수여하면 최대 2년간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단, 지원 대상 기업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창업 기업. 핵심 분야는 80개사 내외로, 저기 컨버팅 분야는 20개사 내외로 최대 9천만 원까지, 평균 6,6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100개사 이내에서. 네. 다음 과제는요. 네. 이번에 인증 과제 한번 갖고 왔어요. 인증 아시죠? 인증.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인증이 뭐죠? 할랄 인증, KS 인증, 뭐 이런 거죠. 코셔 인증. 근데 중국도 인증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하면 CCC 인증, 뭐 이런 인증 같은 게 있는데,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아는 것도 있거든요. 2017년도 중국 인증 집중 지원 사업 2차를 모집합니다. 2017년 지원 규모는 약 35억 원으로 약 200개 업체를 지원해 줍니다. 중국에 진출하기엔 장벽이 이 인증 때문에 진출 못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를 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을 수행 기관이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험과 인증에는 뭐가 있냐면요. CFDA, 예,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예, 보건식품도 CFDA라는 인증 받아야 하고요. 위생허가 같은 거죠. 그리고 CCC. 예, 시리가 또 반응해버렸네. 시리가. CCC 인증, 그리고 자율안전인증, CQC 같은 것들로 받을 수 있고요. GB 테스트, 환경규제 인증 등 이런 비용을 일부 지원,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 지원해 주고요. 기술 컨설팅 인증 취득 대행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거, 책임회사 등록 책임 대리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줘.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요. 부가적으로 환경 노무 조세 등 경영 애로 지원 및 상표 등록 등 수출 애로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은 중국 무역은 다 풀렸나요?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요. 저희 코테라도 중국 쪽그 판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드 얘기 한창 있을 때도 하던 곳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던 곳들은 수출 계속 잘했어요. 못하는 곳들은 조건이 안 갖춰서 못하는 거죠. 이런 인증을 못 받았다거나 그러니까 그 관계가, 그러니까 중국 쪽 파트너와의 관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업들은 그 핑계 대고 안 해주는 거죠. 딱 평소 같으면 그냥 뭐 그냥 에 그냥 해주자 뭐 이런 식의 업체들이 사드 핑계 대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망했다고 하는데 또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증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서 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서가 끝났네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칠 겁니다. 네. 25분에 시작해서 지금 50분 했네요.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풍한 950개만 써주세요. 네. 저희가 새 BJ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안 하네요. 아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합회님 BJ로 와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연합회님 방송 BJ 들어오시면 제 별풍선 100개 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5, 4, 3, 2, 1,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